늘상 쉬는 시간의 분위기는 뭐 그죠? 거의 뭐 전국 최강이죠. 요게 아마 이번 달 지나게 되면은 뭐 요약집도 구성이 될 거고, 예, 그러니까는 근데 요약집을 보기 위해서는 이게 어느 정도는 숙지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압축이 되더라도, 예, 그건 이제 활용할 수 있으니까. 큰 제목은 이제 개발 및 관리론인데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부동산 이용이라고 있고요. 개발하고요. 관리, 마케팅. 파트는 네 가지로 되어 있어요. 네 가지로 되어 있는데 얘는 출제 빈도가 별로 없고요. 예, 여기 개발은 한두 문항에서 많이 나오면 네 문항. 한 문항, 한 문항 정도. 뭐 이런 정도 수준이에요. 개발이 네 문항까지 나올 때는요. 주로 이 부동산 공법 있죠. 예, 공법에서 관련된 용어가 언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작년 시험 문제처럼. 그래서 이 도시개발법이나 국회법상의 용어 정도는 잘 구별을 해 두셔야겠고. 그리고 가끔 출제자들이 유인 지문으로 쓸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앞에서 획지 배우셨죠? 예. 공법상에서의 획지는 두 필지 이상의 토지 있죠. 예, 건축을 할 예정인 토지. 근데 감정평가상의 획지는 틀려요.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해서 만들어둔 게 획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표현을 유사하게 써주면서 어디선가 본 듯한. 예, 그래서 착각을 유도하기도 하니까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일단 필요해요. 자, 일단 이제 제일 먼저 부동산 이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보면요. 요 부동산을 보면은 우리가 토지하고 건물이 있잖아요. 그중에 주로 이 토지용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것도 도시 토지용을 얘기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이게 토지용 활동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토지를 이용할 때는 행위 기준이 있죠. 예, 어떻게 이용해야 되느냐. 이 상태로 이용하라는 얘기예요. 이 상태로. 그렇죠? 예. 우리가 최유효 이용이라는 거는 어떤 걸 최유효 이용이라고 그랬어요? 최유효 이용이라는 건. 아니 왜 갑자기 또 다소곳 해지시는 거예요? 응? 응? 아니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터미널 주변에 땅 갖고 있어요. 이거 상가 짓겠어요? 주택 짓겠어요? 아니면은 공장 짓겠어요? 그래, 이게 최유 이용이라고요. 예?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죠? 가장 일반적인 이용을 최유 이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 애들이 번역을 이렇게 해놔서 그런 거지, 그죠? 그러니까 최유 이용이라는 게 전문가에 의한 어떤 특별한 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업지역이라고 지정될 가게 되면 대부분 상업적인 용도의 건축물이 들어서 있어요. 주거 지역을 가게 되면 대부분 주택들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게 무슨 이용이라는 거예요? 왜? 그게 최유의 이용이라는 거예요. 요 정도 이용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한정된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쓰는 그런 행위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자,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거기 토지용의 집약도라고 나와요. 자, 토지용의 집약도라는 건요, 단위 면적의 토지 있죠? 여기에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상대적 양의 크기 있죠? 예, 이걸로 이제 토지용의 집약도를 우리가 측정할 때, 그때 요양 있죠? 예? 토지 대비. 이게 큰게 우리가 무슨 이용? 이걸 집약적 이용. 이게 적은 거를 무슨 이용? 이걸 조방적 이용이라고 그래서 여기에 관한 거를 어디서 배우셨냐면 지대론에서 배우신 거예요. 생산 요소의 대체성과 도시지대 이런 개념이 있죠. 우리가 도심 지역이 있죠. 여기가 자본이고요.
여기를 토지로 놓고 우리가 따져봤을 때. 자, 우리가 토지와 자본만을 결합해서 생산할 때 있죠. 도심 지역은 토지 가치가 싸요, 비싸요? 네, 비싸니까 둘을 결합을 할 때 상대적으로 토지 사용량이 적고 자본의 투입비율이 커요. 근데 외곽을 나가게 되면 반대라고 그랬죠. 토지 사용량이 늘어나고 자본의 투입비율이 적어지잖아요. 자, 그래서 도심 안쪽에서는 무슨 이용이 일어나겠어요? 집약적 이용이, 외곽은. 네, 그게 나름대로의 최유 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을 활용할 때 그거를 토지용의 집약도로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더라. 그런데 건물을 고층화시킨다고 해서 무한대로 올릴 수는 없죠. 어느 정도는 한계가 있겠죠. 그 한계점을 우리가 집약 한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또 수평으로 공간을 계속 넓히는 것도 무리겠죠. 그래서 조방 한계점까지만 이용을 하라고 유도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반영된 게 감정평가상에 가게 되면 수익체증 체감의 법칙이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404페이지 하단을 가게 되면 양가로 3번에 지가와 토지용이라고 해놨죠. 그러니까 해당 지역의 토지용 상태를 보면 이 지역의 지가 수준이 어떤지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고층 건물이 많이 들어서 있다는 얘기는 땅값이 비싸다는 얘기겠죠. 예,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땅값이 싸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이제 가면은 입지잉여라고 해놨죠. 예, 그걸 우리가 역시 입지론 할 때 설명해 드린 거예요. 입찰지대론 할 때. 입지잉여라는 건 일종의 초과이윤인데 이거는 경영을 잘해서 얻는 이익이 아니라 목이 좋아서 얻는 이익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장사하려고 그러면 목이 좋은 걸 찾죠. 그래서 목이 좋은 애들은 다 피가 붙어 있어요. 그죠? 그만큼에 대한 뭐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즘같이 경기가 안 좋더라도요. 목이 좋은 곳에서 있으면 기본 매출은 나와요.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입점에서 들어서는 그 업종도를 봤을 때 역시 뭐 자금력 있고 괜찮은 애들은 항상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죠. 기본적인 수요가 있는 곳에서. 그래서 다 그 값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여기에 이게 또 왜 들어와 있냐면 이게 옛날에 번역해서 그래요. 옛날에. 오래전에 번역한 게 70년대 번역한 거하고요. 90년대 이후에 번역한 거하고 번역 능력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번역한 거는 무슨 표현인지가 불분명해요. 번역한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이 감정평가 교과서 있죠. 이게 미국에서 이게 30년대 이게 미국에서 만들어졌어요. 이게 60년대 이걸 일본 애들이 베꼈어요. 이거를 우리나라가 70년대 베꼈어요. 이거를.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일본 있죠? 세 나라 중에서 누가 영어 제일 잘해요? 중국 애들이 제일 잘해요. 예, 한국, 우리 애들도 영어 못해요. 영어 못하는데 얘네가 있어서 상대적인 우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일본 애들이 영어 못하니까. 근데 영어 못하는 애들이 번역한 거잖아요. 거기다가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어떤 관습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표현이 우리나라에 맞춰서 번역이 됐을 거 아니에요. 저것도 마찬가지라고요. 그죠? 그걸 우리가 이걸 베꼈었으니 표현이 얼마나 불분명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얘네가 40년 만에 개정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개정했어요. 40년 만에. 그래서 그거 따라서 가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앞에서 배운 왜 나지, 건부지 뭐 이것도 있죠. 다 일본 애들 표현이에요. 일본 애들의 감정평가 기준집에 거기 용어로 나와 있는 거를 한문으로 돼 있는 거를 우리가 다 옮겨온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후보지 이행지 다 똑같아요. 필지 획지 다 똑같고. 다 거기 용어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게. 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예, 도시토지 이용 현상이라고 해놨죠. 그럼 얘가 활동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용을 할 때 무슨 이용을 못하면, 그렇죠? 이걸 못하면 부적절한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그게 도시 스프롤 현상이에요. 예, 지난번에 우리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요. 예, 서울을 둘러싸고 주변에 이렇게 위성도시 있죠. 예,
이렇게 뻗어나간 게다 도시 스프롤이에요. 그러니까 도시의 성장이 무질서, 무계획적으로 평면으로 확산된 것을 도시 스프롤이라고 그래요. 이 도시들 중에서 도시 계획을 수립해서 만들어진 곳이 거의 없어요. 예, 대부분 예전에 70년대에서부터 인구가 계속 서울로 몰려들고 그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집장사들이 여기다 집 짓고 유인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여러분 일산 그러면은 신도시 생각나시잖아요. 일산이라는 건 지명이고 거기 고양시라고 얘기하는데 고양시 안에 가게 되면 아직도 농업적인 색채가 그대로 있어요. 농사짓는 땅들 많고 그죠? 여기 성남도 세 개구로 돼 있는데 분당구 정도만 도시계획으로 수립된 거고 기존에 있는 지역은 예전에 서울에 여기 있던 이 철거민들이 들어가서 이제 주거 짓고 이제 살고 뭐 그랬던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도시 스포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도시 스포롤 현상은 도심보다는 외곽에서 주로 발생해요. 근데 도심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틀리게 한번 준 적이 있어요. 이 스포롤 현상은 주거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요. 상업 지역에서 또는 공업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요 스프롤이 발생하는 지역은요, 지가 수준이 표준적 지가 수준 이하예요. 그왜 그러냐면, 최이용 이용 상태가 아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최이용 이용이 하나의 기준이에요, 기준. 그죠? 어떻게 보면, 토지 이용할 때 하나의 하한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미달하게 되면 바로 감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최이용 이용에 미달하는 토지 이용을 한다는 얘기는 토지 가치도 평균적인 수준 이하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도시 스프롤 과정에서 뒤로 넘어가시면 직주 분리하고 직주 접근이라고 나오죠. 예. 그래서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직장이 대부분 어디 있겠어요?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퇴근 시간이 되면 다 일로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직주 분리의 결과로 뭐가 나오냐면 도넛 현상, 공동화 현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할 때는 야간에 상주 인구 밀도가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퇴근 시간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사라지죠. 그래서 야간 상주 인구 밀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이렇게 도심 공동화 현상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서울 그 명동이나 이렇게 도심 일대의 기능이 많이 쇠퇴했어요. 거기가. 기능이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수요가 없으니까. 야간 상주 인구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쪽에 기업하는 사람들이 그 외국에서 바이어가 오면은 접대할 데가 마땅한 데가 없다고. 예. 뭐 퇴근 시간 이후에 찾으려고 그러면 9시, 10시 되면 뭐 조용한 거죠. 그죠? 그 사람들이 다 일로 빠져나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이 직주 분리의 결과로 도심 공동화 현상 나오고요. 도시 외곽의 침상 도시라고 해놨죠. 배드타운. 그죠? 그리고 이제 출퇴근 시 교통 체증이 심화 있죠. 그걸 도심 고동 현상이라고 그래요. 교통 체증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도심 고동 현상 이렇게는 안 나온다고요. 무슨 말인지 불분명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직주 접근이라고 있죠. 이건 반대로 외곽에 나갔던 가구가 다시 도심으로 회귀하는 거예요. 예, 근데 외곽을 나가게 되면 예전에는 이게 쌌잖아요. 주거비용이 넓은 평형의 주택을 소비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교통 체증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절약하는 주거비용보다는 증가하는 교통비용의 부담이 더 커지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 들어와요. 다시. 특히 기름값이 리터당 한 2,000원 넘어가죠. 예, 그러면 경기도 일원에 조금 저렴한 지역에서 아파트 소유했던 사람이 그집 팔고 일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쪽에 서울의 경계라인 쪽 있죠. 특히 지하철역 있는 그 주변에 전세 수요가 많아져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들어오는 게 직주 접근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 이 직주 접근의 결과로 도심 주거용 건물의 고층화와 도시 회춘화 현상이 발생한다고 해놨죠. 예. 근데 이 도시 회춘화라는 것은요, 지금은 이제 도시 재생이라는 표현으로 주로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 보면 원문이 이게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요. 예전에 수도권에 있는 모 대학 교수가 이걸 논문집으로 발표했을 때 적절한 표현을 찾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부동산학자가 이 표현을 도시 회춘화라고 번역을 해서 예전에 시험에 한번 출제해서 답으로 유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도시 재생이라는 표현을 써줘요. 도시 재생.
그러니까 도시 재생이 나타났던 데가 왜그 신촌 인근에 가면 홍대 있죠. 예, 홍대 주변에 이제 저게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경리단길 뭐 망리길 계속 확산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 원래 그 홍대 주변이 별거 없었어요. 철길 하나 지나가고 뭐 선술집이나 좀 이렇게 있었고 대포집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 있었고 별거 없었는데 젊은 애들이 하도 글로 모여드니까 수요가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 이제 발 빠른 사람들이 그 주변에 주택 싼거뭐 이렇게 나온 거 있잖아요. 싸게 있는 거. 그거 다 매입해갖고 올린 거예요, 건물. 예, 그래서 원래 있던 원주민들은 다 사라지고, 예, 새로운 계층으로 유입되면서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오른 거죠, 거기가. 그래서 뭐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한계지라고 있을 때요. 예, 요거는 그 택지용의 최원번권에 위치한 토지를 한계지라고 그러고요. 한계지는 계속 변화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이 도시도 계속 변화가 될 거예요. 성장하게 되면 주변 지역을 계속 잠식하면서 확대가 될 것이니까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가시면 부동산 이제 개발이라고 돼 있어요. 이 개발에 보시면은 개발의 개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 거기 보면 이제 레리 워퍼드에 의하면 개발이란 인간에게 생활, 작업 및 쇼핑, 레저 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토지를 개량하는 활동이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렇게 해드린 거죠. 인간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제 활동을 해야 돼요. 이거를 못하게 되면 삶이 피폐해져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각 나라의 경제 활동이 스톱된 경우가 되게 많은 거죠. 국가 간의 교육도 현저히 줄어들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한 2,500만 명이 넘는 실업자가 이번에 양산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소득이 주니까 소비가 줄겠죠. 그럼 생산도 위축이 되고, 경제 자체가 타격이 크다고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요게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난 이후에는 경제적인 부분에 충격이 올 거라고요. 그동안에 이제 생산을 못했고, 생산을 못했으니까 뭐도 못하는 거예요. 소비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왜 재난소득이라고 주잖아요. 줬을 때 그게 이면에는 소비를 늘리는 효과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3개월 이내 안 쓰면은 사라지니까. 그 안에는 무조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아마 동네 같은 데 가게 되면 재난소득 있잖아요. 그거. 사용처라고 막 붙어 있는 거예요. 의역에서 쓰라고. 예. 그것도 연매출이 한 10억 이상인데 점포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상공인을 위해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경우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거 다쓴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다 쓰고 나면. 예, 그래서 근데 추가 지원한다는 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은 나름대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뭐 기부를 좀 하든가. 그렇지 않겠어요? 누가 통 크게 한 10조 기부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럼 한번더 주고. 예, 그래서 근데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경제 활동이라는 게 이게 생산 또는 소비 활동 얘기해요. 그러니까 생산 또는 소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공간을 만들어내는 걸 개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요 개발이라는 건 마지막 줄에 보면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조성하거나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예, 요거는 부동산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있죠. 예, 법률에서 부동산 개발의 정의를 내려준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뭐를 중시하시면 되냐면 이 400, 5페이지 상단에 가게 되면 408페이지 상단에 가면 두 번째 줄에 굵은 글씨로 해놨죠. 다만 시공을 담당한 행위는 제외하는 거예요. 그건 건설업에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짧은 문장으로 들어오면서 시공을 담당한 행위를 포함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죠? 거기를 다시 재활용하면은 그 표현으로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요. 이 개발이라는 건요. 시장의 수요 있죠. 수요의 욕구에 반응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장에서는 과연 수요자들이 어떠한 공간을 필요로 할 것인가? 그거를 예측을 해서 개발업자들이 기획을 해서 시장에다가 그 공간을 공급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택지, 그러니까 대지 조성을 해야겠죠. 예, 조성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건축물까지 집어넣는 경우 있죠. 그래서 얘를 협의, 얘를 광의,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의 분류를 보면 개발 주체에 따라 공공부문, 사적부문, 제3섹터라고 해놨죠. 예, 공공부문에 의한 개발을 제1섹터라고 그러고요. 민간부문에 의한 개발을 제2섹터, 민간합동에 의한 개발을 제3섹터라고 얘기를 해요.
걔들이 예전에 한번 시험에 지문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민간 합동에 의한 개발을 J섹터다. 그러면 틀리는 거죠. 예, 그렇게 한번 인용이 된 적이 있고요. 또 외관에 따라서는요. 무형적인 개발, 유형적인 개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형적인 건 뭐냐면 용도 지역 지정을 변경해줘도 되는 거예요. 개발 제한 구역을 풀어주든가 아니면 지정하든가. 그죠? 무형적인 개발은 이제 토목 사업 같은 거 하는 경우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면 부동산 개발의 단계라고 해놨어요. 거기는 이제 별표 하나 하시는 거죠. 지난번에 이제 이렇게 해드린 거죠. 이게 글자를 딴 이유는 순서를 두 번 물어봤어요. 그죠? 예, 일곱 개 단계로 한번 출제했고요. 다섯 개 단계로도 한번 출제를 한 선례가 있어요. 여기 나온 것처럼요. 그 아이디어 단계는 구상 단계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죠? 기억하시죠? 우리나라 현지에 정착되어 있는 콘도미니엄도 개발업자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거고요. 이번에 그 새로 몇 년 전부터 들어와 있던 펜션도 역시 개발업자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펜션이란 자체가 연금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정년 퇴직을 하고 연금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주택을 펜션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는 그게 민박에 대한 형태로 소개가 돼 있고. 그죠? 그러면 지금 동남아 쪽에서는 필리핀 쪽에서는 이 펜션의 공급이 계속 많아지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이 플로리다라는 곳도 있죠. 마이애미 이쪽에. 그쪽에 그 주택의 공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100세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한 65세 정도 되면 정년 퇴직하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인간의 수명이 한 80세까지였으니까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됐는데 지금 100세 시대잖아요. 그러면 정년 퇴직한 이후로도 앞으로 한 30년은 사람이 생존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원하는 주택이 있죠. 그러면 대부분 선호하는 게 어디겠어요? 기후가 따뜻하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이 드신 분들이 나중에 정년 퇴직하잖아요. 도시 안쪽에서 살고 싶겠어요? 도시 외곽에서 살고 싶겠어요? 도심을 선호해요. 예, 네, 도심을 선호해요. 그게 왜 도시 안쪽을 선호하냐면 일단은 편익시설이 가깝고 그 다음에 사람하고의 접촉이 있죠. 옛날 그런 게 있잖아요. 나이 드시면은 사람하고의 대화가 그립다고. 외곽에 나가 있으면 찾아오는 사람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죠? 거기에.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주택에 대한 공급을 이제 기획을 하는 거예요. 기획을.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줄여서 예타라고 지난번에 설명해 드린 거예요. 이거는 공영 개발이 됐든 민간 개발이든 간에 이 분석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성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지난번에 투자론 할 때 수익성 지수법 있죠? 예, 그거 할 때 이거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 비율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1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비용 대비 뭐가? 편익이. 예. 그래서 공영개발은 이 편익에 사회적 편익도 감안해야 되고요. 이 비용에다가 외부 비용도 감안을 해야 돼요. 이게 커지면 1보다 작아질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 편익이 커지면 1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영개발 사업할 때는 그거를 반드시 반영해서 평가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엄격하다고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작년 초에 정부가 지방 있죠. 예, 지방에서 하는 이 관급 공사 있잖아요. 공영개발은 이걸 다 면제시켰다고요. 예타를.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개발 사업은 추진이 되게끔. 그래서 말도 있었는데 넘어간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으면 일로 가는 거예요. 타당성이 없으면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부지 모색 및 확보 단계인데 이게 이제 개발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때 이게 중요한 요소가 돼요. 사업에 적합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죠. 근데 토지 소유자가 땅 안 판다고 그럴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그럼 토지 확보가 안 되면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토지 소유자도 투자자로서 유치할 수 있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는 이제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도 유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확보가 되면은 타당성 분석으로 가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예, 법적이나 기술적이나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요.
여기가 계략적으로 하는 거라 그러면 여긴 구체적으로. 셋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건축공법상에도 문제가 있어도 돈이 되면 해요. 돈이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뭐 상손 보호구역에도 막 유흥 없으면 때려놓고 하고 그런 거 이유가 그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경제성 분석의 결과는 모든 개발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개발업자마다 요구하는 수익률이 어떻게 돼요? 다 틀려요. 그게 4번의 타당성 분석 단계 하단에 굵은 글씨로 명시가 돼 있죠. 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타당성이 있으면 무슨 단계로 가요? 예, 이게 이제 개발금융이죠. 그래서 조금 아까 여러분들이 했던 PF 있죠? 또는 리치 있죠? 예, 이런 식을 통해서 개발금융을 조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건설 단계라고 해서 뭐를 선정해서? 예, 시공사 선정해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마케팅 있죠? 얘는 우리가 초기 단계부터 한다는 거는 우리가 선분양을 한다라고 계획을 하게 되면 사업 기획을 하면서 먼저 선분양을 진행을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마케팅은 초기 단계부터. 그래서 이게 그 임대를 만약에 줄 때는요. 대형 건물의 경우는 중요 임차인에 확보하고 임차인 혼합이 중요하다라고 해놨죠. 이게 저기 중요 임차인은요. 이게 키 테넌트라고 그러고요. 이게 정박 임차인이 있어요. 이건 앵커 테넌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박 임차인은 한 번 장소를 정하면 오랜 기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건물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이런 애들이 은행이나 관공서나 뭐 이런 애들이에요. 예, 그리고 이런 애들이 무슨 역할도 해주냐면 키 테넌트 역할도 해주는 거예요. 얘네가 수요를 창출해줘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 이 건물에 영화관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은 영화를 관람하기 위해서 이 건물로 모인다고요. 근데 영화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부수적인 기능에도 수요가 파생될 수가 있죠. 1층에 은행이 있으면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여기를 찾아오는 거죠. 네, 그런 역할하는 이 임차자를 확보하는 게 중요해요. 걔들에 따라서 군소 임차자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네, 건물 두 개가 있으면 뭐가 있는 쪽이 훨씬 유리하냐 뭐 이런 것도 있죠. 그걸 판단한다고요. 기본적인 수요가 창출되는 것하고 수요를 만들어내는 것하고는 틀리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요가 모이는 쪽에, 그죠? 근데 물론 이제 영화관이 들어섰는데 관람객이 없으면 같이 쓰러지는 거죠. 뭐, 그렇지 않겠어요? 어쨌든 뭐 그런 거를 잘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예, 그 다음에 옆 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부동산 개발의 위험이라고 있죠. 예, 거기도 별표 하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위험이라는 건요, 지극히 상식적으로 또 줘요. 이것도 레리 워퍼드라고 하는 학자가 위험에 대한 부분을 제시한 거예요. 그 사람이 제시한 위험은 이 법적인 위험이라는 게 있고요. 시장 위험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위험? 예, 비용 위험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예, 법적인 위험은 각종 인허가에 관련된 거나 또는 이 지역 주민하고의 마찰이 있죠. 예, 이런 데서 유발되는 위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지금 오다 보면은요, 저기 무슨 저기 여기 밑에 로타리 가게 되면 뭐 또 무슨 뭐 행복주택이 뭐 건설하고 있던데 그 위에 올라오면 아파트 단지에 플랜카드 붙었대요. 분진 뭐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뭐 하면서 뭐 보상해라 뭐 난리 치잖아요. 그죠? 그거는 상대적으로 점잖은 거죠. 예, 공사 현장 방문해갖고 항의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예, 항의 오는 날은 공사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항의하러 갈 때는 주로 분여자가 갈 거 아니에요. 그치 않겠어요? 분여자 가서 떠들면은 거기 있는 공사 현장에 있는 남자들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로 싸우면은 남자가 이겨요, 여자가 이겨요? 당연히 여자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난리 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것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 있죠. 예, 이런 거 내면은 공사가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초기에 금융비용 이런 것들은 늘어나고 수익성 떨어지고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조권 침해 걸리면 그것도 만만치 않고요. 그 다음에 인허가도 마찬가지죠. 인허가 누가 내주겠어요? 이게 행정관청이 내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인허가에 따른 위험은 개발업자가 컨트롤할 수 있는 위험이 안 돼요. 그죠? 그게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 행정관청에 한 인허가 지연에 따른 리스크 있죠? 이거는 시행사나 시공사가 관리할 수 있는 위험이다 이렇게 출제한 거예요. 그럼 틀린 거죠. 그게 답으로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법적인 위험을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는요. 이용 계획이 확정된 부지 있죠. 예, 이거를 사용하는 것도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한 두 번 나왔어요. 이용계 확정된 부지. 그다음에 그 시장 위험 있죠. 여러분들이 왜 투자에서도 위험 배우셨죠. 예, 근데 투자의 넓은 의미가 개발이에요. 그러니까 투자의 위험에 관한 게 여기서도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시장 위험이라는 건 시장의 불확실성에서 야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기가 이렇게 침체가 됨으로써요. 애초에 내정됐던 분양가 이하로 거래되는 경우도 있겠죠. 이번에 그 코로나19의 여파로 타격을 많이 받은 지역이 어디냐면 제주도예요. 이번에 제주도의 공항 근처에 한 14층짜리 호텔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시가가 한 56억 정도였대요. 그게 한 27억인가 8억에 이 경매로 넘어가서 낙찰이 된 거예요. 반값에. 그러니까 그 정도의 낙찰이 됐다는 얘기는 몇 번의 유찰이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려는 사람이 없었고. 예, 그래서 지금 숙박에 관한 부분이 매물이 많이 나와 있고 거기다 펜션 지으려고 땅 산 사람들이 있죠. 반값에 내놓고 지금 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차라리 토지 반값에 처분하는 게 낫지 여기다가 지으면은 추가되는 공사비에다가 이거는 비용이 추가로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손실이 커질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무슨 위험이냐면 시장 위험이에요. 시장 위험. 그죠? 그래서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이거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뭐. 선분양 아시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장 위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뒤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412쪽의 상단에 그림 나와 있죠? 예. 그 그림이 이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공사가 100% 완공이 될 때 얘기예요. 그러면 자 이게 개발사업 초기고요. 이렇게 가는 게 위험이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게 가치예요. 그러면 개발사업 초기에는 아무래도 위험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함으로써 선분양함으로써 주택 매수자나 수분양자에게 위험을 떠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업자가 안게 되는 위험을 넘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대신에 비싸게는 못 받죠. 그렇잖아요. 근데 완공이 돼 후분양을 하면 어떻게 돼요. 리스크를 다 개발업자가 떠안게 되겠지만 상대적으로 좀 비싼 가격에 거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근데 이거는 피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갑자기 뭐 코로나19가 터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터지더라도 이전에 메르스하고는 사태가 틀리잖아요. 메르스는 들어와서도 초기에 방역이 다 됐고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구조상에는 낙타하고 접촉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중동에서 오는 사람 정도만 대충 하면 되는데 이거는 바로 생활 권역이 같은 중국에서부터 출발해 갖고 이게 들어오니까 괜찮겠어요? 데미지가 컸던 거죠. 그러잖아요. 이게 뭐 생활 뭐죠? 독감과 마찬가지로 계속 이게 생활 속에 이렇게 존재한다 그러면 참 쉽진 않은 거죠. 그렇잖아요. 계속 기본적인 마스크는 항상 비축을 해놔야 될 거고 호흡기 쪽에 관련된 거니까. 그래서 근데 아마 조금 지나면 항체가 생길 거예요. 이게 솔직히 말해서 걸린 사람들은 물론 당연히 항체가 생기겠죠. 예.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알게 모르게 건강한 사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쳐갈 수도 있다고요. 무증상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모르고 못 느끼는 상태에서. 그러면서 항체 이런 게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독감에 적응하듯이 인간이 또 적응력이 뛰어난 그 동물이잖아요. 예. 근데 다만 이제 조금 그렇다 그러면 이번에 왜 보험업계 그 시험 본 거 아시죠? 시험 보는 거. 보험 뭐 네, 그 저기 그 대리점 뭐 할 때 시험 보는 거 있잖아요. 거기가 저기 운동장에서 본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죠? 그냥 한정세 학교 실내로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 그죠? 자 어쨌든 뭐 괜찮아질 거예요. 자 비용 위험은 보면요. 뭐가 연장이 되면서 공사 기간이 연장이 되면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거 피하기 위해서 뭐를 체결할 수 있냐면 예,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이라는 거 체결할 수 있어요. 요거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개발업자하고 누구하고요? 예, 시공사하고 이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액을 만약에 50억으로 정해줬으면 나중에 추가되는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이 한도 내에서 얘가 책임 완공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면 얘가 손해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실 시공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얘네가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얘네가 분양까지 도맡아서 하게 되면은 분양가를 너무 높게 책정해가지고 분양이 잘 안 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쓰는 방식은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지 저걸 채용했다고 해서 위험이 완전히 제거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옆에 413페이지 상단에 가면 박스에 있죠. 부동산 개발 사업에 미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죠. 예, 이게 문제로 다 나왔던 거예요. 예, 나온 건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극히 상식적인 면에서 구별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 일단 긍정적인 것은 분양가격을 비싸게 받을 수 있으면 긍정적이잖아요. 그리고 대출금리가 하락해도 긍정적이잖아요. 근데 용적률이 줄어들거나 공사기간이 연장이 되거나 대출기간이 연장이 되는 건 부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극히 상식적인 면에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시험에서 인용이 냈던 거를 묶어준 거예요. 예, 긍정적으로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13페이지 거기 박스 밑에 가면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이라고 있어요. 예, 이 타당성 분석은요 크게 나누면은 시장 분석이라는 게 있고 경제성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를 하든 또는 개발 사업을 진행하든지 간에 일단은 시장 분석이 선행이 돼야 돼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요 조그만 분식집을 하나 하더라도 시장 조사는 해야 돼요. 시장 조사조차도 안 하고 추진한다는 얘기는 망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를 간과해요. 그리고 왜냐하면 조그만 분식집을 하는데 거기를 예를 들어서 용역을 줘갖고 컨설팅을 받을 만한 여력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충 판단한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가장 손쉽게 얘기하는 게 그거죠. 네가 하는 음식이 맛있잖아. 그러니까 음식 만들어서 팔면 잘 될 거야. 이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문제는 가족의 그 몇 명 안 되는 인원을 대상으로 음식을 만들 때하고 수십 명, 수백 명을 대상으로 음식을 만들 때하고는 그게 조리법이라든가 간을 맞추는 거나 이런 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고 일단은 덤비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 갈 때는 뭐 소개한 대로 뭐 엄마 마음이라고 그럴까요?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많이 뭐 재료도 충실하게 그러면 또 오래 못 가는 거죠. 그게. 그래서 정년 퇴직한 양반들이 제일 많이 손쉽게 차리는 게 분식집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나가서 제일 손쉽게 차리는 게 한국 식당이에요. 네? 아니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특히 동남아 일대 한국 식당들이 있죠. 우리나라 경기 여파를 많이 받는 거예요. 대부분의 손님이 누구겠어요? 한국에서 하는 관광객들이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면은 며칠 안 돼서 금방 한식 찾는다고요. 그러니까 관광 코스로 밥은 한식당을 가서 먹게끔 유도로가 돼 있다고요. 근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안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현지 사람들이 그 집을 찾을 만큼에 대한 뭔가 노하우라든가 맛이 있지 않고서는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 기침하면 거기는 몸살 걸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손쉽게 차리고 손쉽게 닫고 이러는 거예요. 거기 한국인 대상으로 하는 게스트하우스 이런 거 많다고요. 다 뭐 지금 팔이 날린 가는 사람이 있어야지 뭘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관광이나 이쪽에 결부되어 있는 쪽이 리스크도 상당히 좀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번에 항공업계까지도 그 타격을 받을 건지는 몰랐던 거죠. 완전히 지금 죽을 지경일 거예요. 지금 여기다 만약에 유가까지 올라갔으면은 날렸을 거라고요. 당연히 이게 뭐 증산해 가지고 지들끼리 싸우는 바람에 지금 뭐 예? 막 떨어져 있었고 다행이지. 하여간 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시장 분석하고요. 경제성 분석이라는 것이 이제 이어질 때 그 뒤로 가시면은 부동산 분석의 유형이라고 있죠. 거기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지역 경제 분석이라고 있죠. 그 다음에 시장 분석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성 분석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무적 타당성 분석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 분석이라고 있어요. 자, 이렇게 명시가 돼 있을 때요. 여기 위에 거 세 가지 있죠. 예, 이게 시장 분석이에요. 이게 선행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있는 얘네 두 가지가 경제성 분석이에요. 얘네가 후행 분석이에요. 근데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예, 거기 보시면은 지역경제 분석이라고 해놨죠. 예. 거기 보시면은, 자, 지역의 경제활동, 인구와 소득, 교통망, 성장과 개발의 유형 등 대상 지역 시장 전체에 대한 총량적인 지표라고 해놨죠. 그래서 이 지역경제 분석에서는 뭐를 분석하냐면 부동산 개발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수요 요인을 분석하는 거예요. 수요인을. 아, 이 지역경제 분석을 하기 위해서 뭐를 하냐면 그 416페이지에 가면 경제 기반 분석이라고 해놨죠. 예, 이걸 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기반 산업이라는 게 있고 비기반 산업이라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울산에 가게 되면 동구서구로 나눠졌을 때 한쪽은 자동차 산업이, 한쪽은 이 중공업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동차 산업은 울산 지역의 하나의 기반 산업이에요. 울산 지역에서 생산해서 외부로 수출하는 산업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얘네가 무슨 산업이다? 기반 산업이에요. 그렇죠? 근데 울산 안에 가게 되면 무슨 산업도 존재하냐면 비기반 산업도 존재해요. 그죠? 그럼 비기반 산업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 여기 저기 1층에 가게 되면 무슨 반찬 가게 있죠? 예, 그게 비기반 산업이에요. 그런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 자동차 산업에서 이번에 고용이 1,000명이 늘어났어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도시에서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혼자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반찬 만들기 힘드니까 반찬 가게도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밥사 먹어야 되니까 식당도 필요할 거고, 뭐 노래방도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옷 가게도 필요할 거고, 영화관도 필요할 거고, 이런 게다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뭐 식당이라든가 옷가게라든가 또는 술집이라든가 뭐 영화관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들어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혼자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직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채용을 할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비기반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반 산업이 성장하면 비기반 산업의 종사자도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죠. 그렇잖아요. 야, 그 도시를 가면은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대. 그 외지에서 사람들이 계속 모여들 거 아니에요. 그럼 일단은 이런 서비스는 이런 서비스이겠지만 기본적으로 부동산 수요가 늘어난다고요. 그러니까는 이 개발 사업은 부동산 수요가 많은 쪽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지역에 거기 보시면 뭐 성장과 뭐 이런 거 추세를 다 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반 산업이 성장 추세에 있으면 부동산 수요가 많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지역에 있는 산업이 기반 산업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쓰는 게 뭐냐면 옆에 417페이지 상단에 가면 입지 개수라고 있죠? 그걸 갖고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입지 개수, 이거 작년에도 시험에 나온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계산 문제 하느라고 이게 한번 해봤던 거죠. 이게 이제 이런 거죠. 전국에 전 산업에 대한 고용자 수 있죠. 분의 전국의 X 산업의 고용자 수. 도시 전 산업의 고용자 수분의 A도시 X산업의 고용자 수. 이거를 계산하게 되면요. 이게 전국의 X산업의 고용률 있죠. 이걸 구할 수 있고요. 위에 거를 계산하면은 A도시 X산업의 고용률을 구할 수 있어요. 이걸 구한 게 1이면은 전국 평균하고 똑같다는 얘기고요. 1보다 크면은 전국 평균에 전국에 비해서 특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1보다 작다는 얘기는 전국 평균보다도 떨어지는 추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보다 크면 그 산업이 그 지역의 기반 산업이 되는 거예요. 전국 평균보다 커지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밑에 보면 하단에 예제 나와 있죠. 네. 각 도시의 산업별 고용자 수가 다음과 같을 때 X산업의 입지 개수가 2를 초과하는 도시를 모두 고른 걸 물어봤죠. 근데 이거 계산할 때 유형은요. 얘부터 일단 찾으면 돼요. 전국. 예, 전국 전산업의 고용자 수니까 일단 인원이 제일 많은 애 찾으면 돼요. 그럼 대충 우측 하단에 있어요. 맨 우측 하단에 있죠. 예, 거기 가면 전국이라고 해놨잖아요. 예, 몇 명이라고 해놨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서 물어본 거는 X산업을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전체 6,250명 중에서 전국적으로 X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몇 명이겠어요? 3,350명이죠. 네, 요거를 먼저 계산을 해요. 요거를. 그러면 3,350을 6,250으로 나누면 얼마 나오겠어요? 자, 그럼 0.536이라고 나왔죠. 근데 문제가 물어보는 조건은 2를 초과하는 도시를 고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보다 커야 돼요, 수치가. 근데 출제자는 4개를 다 계산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 보시면 A도시 있죠. A도시 전체 고용인구가 몇 명이에요? 1000이잖아요. 그중에 X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럼 1000분의 400이면 얼마겠어요? 얘보다 작잖아요. 얘는 아니라고요. 그죠? 응. 그 다음에 B를 갔더니 종사하는 사람이 2000이죠. 예. 네, 근데 X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120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0.6이 나온다고요. 2,6,10이니까. 그러면 일단 B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 여기 A하고 B는 우리가 계산기를 안 쓰더라도 암산 수준에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문제의 취지는 출제자는 C 하나만 계산하라는 거예요. C를 계산해서 C가 여기 있는 분모보다 크면 답은 B하고 C가 될 거고 C가 적게 나오면 답은 B하고 D가 될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C를 계산해 봤더니 개 수치가 얼마가 나와 0.560가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얘가 1보다 크겠죠. 분모보다 크니까. 그 답이 몇 번이다. 그래서 그때 BC에서 3번이니까 줬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거 나오면은 그거 기준해 가지고 한번 대입해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입지개수 구하는 거고요. 왼쪽으로 가면은 그 경제기반 승수라고 해놨죠. 이게 경제기반 승수 효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워도 되나요? 뭐 큰 적이 없겠죠. 식이 다 있으니까. 이게 뭐를 분석하냐면요. 경제기반 승수 효과를 분석할 때요. 얘는 예전에 그 15회 때 한번 시험에 나왔고요. 그 이후로는 등장을 하진 않은 거예요. 예. 근데 모르죠. 뭐 언제 또 다시 확인할 수 모르니까. 예, 거기 보면은 박스에 보면 지역의 총 고용 인구라고 해놨죠. 예, 지역의 총 고용 인구는요. 기반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하고요. 비기반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 있죠. 그게 다 합한 게 총 고용 인구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예, 그랬을 때 거기 가면 경제기반 승수라고 해놨죠. 예, 경제기반 승수를 우리가 보시게 되면 1 마이너스 비기반 산업 비율분의 1로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요 1이라는 게 뭐냐면 이 도시의 총 고용인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용인구 비율을. 그러니까 기반 산업에 종사하는 비율과 비기반 산업에 종사하는 비율을 합한 거예요. 합한 거에서 비기반 산업비를 빼면 남는 게 뭐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식은 이렇게 다시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반 산업비율분의 1로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경제기반 승수가 이렇게 됐을 때요. 이게 이제 경제기반 승수 효과를 구하는 공식인데요. 여기 보면은 델타 T라고 해놨죠. 네, 이거는 도시 전체 있죠. 도시 전체에 고용, 그 다음에 뭐 인구, 소득 있죠. 예, 여기에 변화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델타 B라고 해놨죠. 예, 요거는 기반 산업 있죠. 예, 기반 산업에 고용, 인구, 그 다음에 소득 있죠. 예, 여기에 변화를 얘기해요. 이거를. 근데 만약에 이 도시에 비기반 산업 비율이 있죠. 예, 얘가 80%예요. 80%인데 이번에 기반 산업에서 1000명의 고용이 창출이 됐어요. 그러면 도시 전체로는 어느 정도의 파급 효과가 있냐 이거예요. 그럼 이 경제 기반 승수를 계산하면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n분의 1이잖아요. 그럼 이게 비기반 산업 비율분의 1이잖아요. 1 마이너스. 그러면 얘가 몇 프로예요? 80%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1-0.8분의 1이겠죠. 그러면 얘를 다시 하면 0.2분의 1이잖아요. 이거 계산하면 5가 나와요. 그러면 1000명의 고용 창출은 도시 전체로는 5000명의 파급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뭐 이해하시겠나요? 근데 만약에 비기반 산업 비율이 90%예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1-0.9분의 1이죠. 예, 그러면은 0.1분의 1이잖아요. 그럼 이게 10이 나와요. 그럼 1000명의 고용 창출은 도시 전체로는 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 즉 비기반 산업 비율이 클수록 기반 산업 비율이 작을수록 기반 산업이 그 도시를 먹여 살린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그 기반 산업이 무너지면은 지역 경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다 거기에 연관된 일에 종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들이 왜 그 평택에 있는 짓댄 공장 있죠. 걔가 거기를 먹여 살리는 그런 공장이었는데 걔가 폐쇄됐잖아요. 그러니까는 도시에 있는 인구가 기반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다 빠져나갔죠. 비기반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결국은 다 그만두고 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거를 측정하는 걸 경제 기반 승수 효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다 분석하는 게 무슨 분석에서? 지역 경제 분석에서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개발업자가 모든 수요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수요 중에서 자기가 가장 자신 있는 집단이 있죠. 예. 얘네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장을 세분화하고 차별화하는 전략을 써요. 그래서 모든 부동산이 아니라 특정 부동산이 있죠. 예. 특정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 상황을 분석을 해요. 이 지역에 일자리 찾아 들어오는 1인 가구가 많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수요만을 대상으로 원룸주택이라든가 아니면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하는 쪽으로 타겟을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원룸이 워낙 많이 공급이 되어 있다. 그러면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관한 수요 공급 상황을 분석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시장성 분석이 몇 번 나왔는데 얘는 전 단계에서 분석한 이 부동산 있죠. 이게 시장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예, 이거를 조사하는 것을 시장성 분석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능성 여부를 조사할 때 이 분석을 해요. 무슨 분석? 흡수율 분석. 그럼 흡수율 분석이라는 건요. 과거나 현재 자료를 토대로 해서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거예요. 요게 또 시험에 두 번 인용이 된 거예요. 요게. 그만큼 미래 수요는 예측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거는 표본 추출하는 거예요. 정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평균적인 것만 갖고 흡수율을 따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에 의해서만 움직인다 그래서 반드시 개발 사업이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요게 시험상에서 얘네들이 한 두 번 정도씩 나온 거예요. 그죠? 시장성 분석. 그러면 여기까지가 시장 분석 했죠? 그럼 이 자료를 토대로 여기서는 이 개발 사업의 예상 수익률 있죠? 예, 이걸 측정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누구를 유치할 수 있을지, 예,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할 수 있을지를 분석하는 것이 재무적 타당성 분석이고요. 여기 있는 투자 분석에서 마지막에 최종 결정을 해요.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근데 이게 최종 결정을 할 때는요. 요 부지가 있으면 여기에다가 상가 짓는다, 오피스 짓는다, 또는 주상복합 짓는다 이렇게 다양한 개발 사업이 있죠. 예, 얘들을 순차적으로 이 분석을 다 해보는 거예요. 다 해서 그중에 가장 최고 최선의 이용이 될 수 있는 안을 선택하는 게 그게 투자 분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옛날에 순서도 물어봤어요. 올바르게 배열된 거. 근데 그건 한 번밖에 못 나오죠.
그렇지 않아요. 또 나오기는 어렵잖아요. 순서 바꾸기도 어렵고. 예,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 정도를 알아두시면 돼요. 자,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부동산 개발 방식의 유형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신개발, 재개발 이렇게 있어요. 잠깐 쉬었다가 이것도 하시죠.